지금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많은 예고 기사를 뭐 써주시면은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. 우리 서면에서는 이제 다 똑같은 선생님. 후보님이 안 입으실까 걱정이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문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입어야지. 예. 오늘 저는 제가 준비했던 전투복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. 예. 그런데 예. 이게 뭐 다른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. 정말 우리 후보와 제가 다닐 때마다 젊음의 거리에서 서울에서 다니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 많은 젊은 세대가 후보와 사진 찍고 싶어하고 또 소통하고 싶어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산 서면에서도 아마 비슷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은 하여튼간 이번에 부산에서 65% 그 이상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옷을 우리 서면에서는 이제 다 똑같은 옷을 내가 후보님 옷도 준비되어 있는데 네. 후보님이 안 입으실까 걱정이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문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입어야지. 네. 다른 지역에서 또 공개할 테니까요. 자, 오늘 어쨌든 우리 후보님들 최대한 젊은 세대가 많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의원들 각자 운영하시는 SNS 계정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후보가 오늘 오후 3시에 서면에서 젊은 세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바로 홍보해 주시고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많은 예고 기사를 뭐 써주시면은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. 네, 고맙습니다. 네.